안녕하세요, 동서인 여러분. 저는 홍보대사 김나경입니다. 오늘은 이곳 민석체육관에서 김앱 프로젝트 합창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신입 동서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열정 넘치는 무대 함께하러 가보실까요? 이어지는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합창대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동서대학교의 젊은 학생들이 정말 한번 단결해서 이 4년을 잘 보내자, 보내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한번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재가 한번 되어보자는 의미에서 상자 후보상 위학부는 2018년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우수상 이제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맙고 위학부는 2018년 김앱 동기 구현을 위한 함께하는 합창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동서대학교 총장 장재구 상장과 트로피 준비하는 걸로 하고요. 앵콜 공연할 때는 역시 와, 정말 짧은 준비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무대들이었는데요. 신입 동서인 여러분들의 끼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신입 동서인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대사 김나경이었습니다.